지금 갑구리 턱대패인데요. 턱대패의 생명은 이 날끝이거든요. 날끝. 근데 보시면 날끝이 약간 둥그랗다는 거죠. 둥굴. 둥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턱을 깎을 때이 턱이 딱 90도로 안 나오고 이렇게 둥그렇게 깎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날끝을 아주 뾰족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. 뾰족. 그래서 이걸로 어느 정도는 돼요? 어느 정도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패밥이 끼는데 이 사이가 이렇게 적으면은 대패밥을 빼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사이를 이 부분을 좀 크게 어느 쪽에 톱날이 깨요? 이쪽이 깨요? 이쪽이 깨요? 이거 깎아놓은 거가 톱날이 이쪽에 있다고 이렇게. 내가 깎은 거 아니에요. 본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. 핏이. 예. 그러면은 이렇게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톱날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. 반대로 하면 안 들어가요. 톱이에요? 아, 칼이요. 아. 네, 칼. 이 부분을 이렇게 뾰족한 칼이 이런 데 쓰라고 이런 뾰족한 칼. 연장근을 사랑한다. 옛날에 그 저걸로 뭐 하고 다녔어? 그 칼로. 응? 뭐라고? 광주 무슨 파냐? 소방파? 소방파나 뭐. 터진 좀처럼 뺏었던 거 아니야, 그거? 여보세요. 칼도 가꾸리 거네요. 네. 그러면 이 커지니까 살짝 끼더라도 이렇게
빼내기가 쉽잖아요. 아까보다 또 덜 끼잖아요. 예. 이렇게 하고 이쪽 벽면은 이렇게 해서 원래 얘는 뭐 이런 용도로도 이렇게 턱 만드는 것도 쓰지만은 그 촉 장부촉 장부촉 촉 이렇게 딸 때 그때 쓰면 좋습니다. 다른 거는 이 각도 그대로요. 이 각도 그대로 이 날끝만 뾰족하게 되도록 그렇게 연마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뾰족하게 만들면서 요 각도 있잖아요. 날 각도. 예. 이게 요 각도요.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연마하시겠죠. 그러다가 여기를 더 갈거나 여기를 더 갈아서 이 각도가 틀어져 버리면 이렇게 끼웠을 때 이 날끝이 옆면보다 더 튀어나와 버린다던가 옆면을 맞추면 날이 받아가고 판판하지 않는다던가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. 이 각도 유지를 예. 이 각도 그대로 연마하셔야 됩니다. 네. 지금. 그 얘가 좋은 게 철마에서도 이 탁대패 나와요. 걔는 이 각도가 안 맞아요. 그러니까는 다시 연마해가지고 그 각도를 맞춰야 되고 그 작업이 굉장히 힘든데 얘는 좀 비싼 만큼 초기에 세팅이 잘 돼서 나왔어요. 이 각도가 잘 맞아서 나와요. 그렇게 이 날끝 여기만 뾰족하게 만들어주시면 네. 될 것 같아요.